먹었어요. 넷째 날 아침 돈가스빵 세븐일레븐 가서 파는데 이게 128엔인데 이거 하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시키면 200엔이더라고. 히로시마 역 앞에 그 전차들 종점이에요. 모든 전차가 한 1번부터 한 9번까지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모든 전차가 다 여기 히로시마 역에 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전차가 다 히로시마 역까지는 와요. 종점이에요. 히로시마 역 앞에는 이런 대부분의 전차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네, 크게 있어요. 여러 버스들이 다 쓰죠. 이 집에 또 왔어요. 아, 이번에 또 새로운 걸 시켜봤어요. 오므라이스하고 함박스테이크인데 함박스테이크 추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를 한번 볼까요? 밥은 이렇게 볶아가지고 양송이, 햄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이태리의 영향을 받았는데 냄새도 불향도 좀 살짝 섞여 있고요. 케찹으로 볶은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 케찹 볶음밥. 이번에는 함박스테이크 한번 먹을까요? 이건 그냥 그러네. 와, 여기 유메타운은 그냥 최대 크기네요. 오, 진짜 크다. 구경할 것도 많겠네요. 긴타코에 왔어요. 원래 긴타코는 이거 뭐죠? 타코야끼로 유명한 데거든요. 타코야끼 이렇게. 근데 타코야끼는 이제 예전에 많이 먹어봤고 저는 이게 먹고 싶었어요. 붕어빵 같은 거 달짝지근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거 한 입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크루아상의 겉에 그 뭐야, 꿀 바른 느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요? 안에 이렇게 팥도 들어가 있고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210엔 2100원. 와, 여기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3층의 식당가. 지도에서 평점이 높은 탄탄맨 파는 집인데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여기 지금 무슨 맨 위에 줄에 곱하기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4가 매운 게 제일 매운 거래요. 저는 일단 2 시켰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반숙된 거 하나 시키기 위해서 여기 50엔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시켰어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뭐 삼겹살 덮밥 같은 것도 파는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와서 한번 먹으려고요. 일단 냄새는 너무 좋아요. 여기. 일단 벽 보고 앉는 테이블인데 보면은 물수건 이쁘네요. 그다음에 물 한 잔 갖다 주고 뭐 이래저래 뭐 뿌려 먹는 거 있나 보죠. 쿠니맥스는 뭐지? 영어로 써 있는 건 쿠니맥스라고 써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구글 지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냥 그나마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탄탄면인가 봐요. 여기에 저 허연게 계란이고 반숙한 거.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제 제가 시킨 게 나왔어요. 이건데 뭐 매운 거는 곱하기 2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4개 중에 살짝 좀 덜 매운 거. 그리고 저 반숙 계란. 모양 너무 이쁘죠? 이 계란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섞어 먹으면 되나 봐요. 근데 약간 향이 무슨 허브향 같은 게 나네. 약간 동남아에서 먹는 듯한 느낌도 있고 계란은 조금 이따가 터트려보고 일단 면만 좀 국물이 좀 배게 한 다음에 아우 섞으니까 참기름 냄새하고 깨 냄새가 확 올라오네. 야, 갈은 고기 있고 파 있고 아까 전에 무슨 소스 같은 거 있었는데 일단 한 젓갈만 한번 먹어볼게요. 맵네. 곱하기 2였는데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뭐랄까 좀 진짜 향신료 냄새도 나면서 매콤하면서 달콤은 아니지만 고소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요. 계란 한번 터트려 먹어볼까? 계란을 터트려서 원래 그 라면 끓일 때도 국물 다 빼고 계란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역시 계란은 진리야. 담백해요. 아직 먹고 있는 중인데 면발은 뭐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탱글탱글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매운 거의 정도가 제가 이거 곱하기 2 시켰잖아요. 곱하기 4까지 있는데 곱하기의 매운 정도가 우리 신라면 매운 거에 거의 한 두세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일본 애들도 매운 거 잘 먹나 보네. 입이 좀 매워요. 여기 지금 그 오픈 시간 보면은 낮에는
점심때는 1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 밤에는 5시부터 9시까지 하네요.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 하도 높길래 네, 한번 와봤어요.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3월 10일 아침 11시 30분 비행기인데 지금 시간 9시, 2시간 반 전에 출발. 지금 히로시마 역에서 공항까지는 45분 걸리니까 9시 45분쯤에 도착하겠네요. 그러면은 1시간 45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 아무튼 히로시마 아쉽네요. 가기 또 마지막 날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또 와야죠 뭐. 여기 제일 큰 장점은 코스트코가 진짜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선물 드럭스토어든 돈키호테든 거기 가기 전에 코스트코 먼저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공항 버스 타고 도착을 했어요. 아, 45분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50분 걸렸네요. 아, 히로시마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1시간 40 몇 분 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잘 도착하고 한국으로 잘 가야죠 뭐. 에어서울 체크인 데스크입니다.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요. 아, 근데 지금 한 1시간 한 15분 남았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자, 이제 히로시마에서 서울로 저 에어서울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아, 살짝 지연됐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대요. 아, 아쉽다. 이게 2,000원어치요.